그 다음에 이제 의료선교도 특별히 호남 지방에는 이 의료선교사들의 그 헌신적인 삶이 우리들의 가슴을 이제 참 따뜻하게 녹여주는 참 눈물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의료선교사들 중에서도 특별히 그렇게 헌신적인 의료선교사들은 끊임없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마 혹시 서울에 계시니까 예를 들어서 평안도에 있는 선교사들의 이야기 이렇게 하면은 주로 뭐 교장 혹은 목사 혹은 뭐 애국지사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쪽은 보면은 뭐 김구 선생, 뭐 남강 이승훈 선생, 고당 조만식, 뭐 독립투사 누구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호남에도 그런 인물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호남 사람들에게는 그런 얘기하면은 가슴에 와 닿질 않아. 그런데 어떤 얘기는 가슴에 와 닿느냐? 그래서 나 환자 선교의 얘기를 한다. 그럼 이게 가슴에 와 닿는 거야 이게. 이 그때 당시 나 환자는 선교사가 한국 땅에 도착했을 때에 한국의 나 환자가 3만 명 정도 있었대요. 그때 당시 한국의 인구가 1,200만이었어요. 서울의 인구가 얼마인 줄 알아요? 1900년대 초에 25만 명이요. 전주가 5만 명입니다. 그때 그 시절에 아주 많은 거죠. 그때 평양이 15만이었다. 부산은 아예 좀 적었고. 이런 곳이었는데, 이제 전주에 있는 예수병원은 매티 잉골드라는 여자 의사가 왔습니다. 여자 의사가 오니까 그때 당시 여자는 여자만 치료하니까 전주 지방에 있는 전라북도의 남자 환자들이 치료받을 곳이었던 거예요. 아주 많이 진정을 했죠. 그러다가 매티 잉골드가 1904년에 결혼을 하니까 이제 남자 의사가 왔어요. 그 사람이 윌리엄 해밀튼 포사이트라는 의사가 왔어요. 그분이 1904년에 이제 전주 병원의 원장으로 왔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참 여린 사람. 전주에 와서 보니까 길거리에 추운 겨울에 어린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다 떨어진 옷을 입고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걸을 주고 그 아이들 뒤를 따라가 봤더니 남의 집, 불된 집. 옛날에는 아궁이에서 이제 불을 떼잖아요. 솥단지 걸어져 있고. 그러면 그 아궁이 밑에 재를 이렇게 긁어내면 이 구들장 밑이 열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거기 들어가서 잠을 자더래요. 그래서 이 포사이트가 그 아이들을 불러냈어. 가지고 자기 숙소로 데리고 갔어. 그러니까 동료 선교사들이 깜짝 놀랐지. 아니, 이 아이들을 데리고 뭐 어떡하느냐. 내가 내 개인 월급에서 케어하겠다. 이 포사이트라는 사람이 그렇게 마음이 여린 사람이었어. 그 아들을 이제 돌봐줬죠. 그러다가 1905년 4월달쯤 됐을 때에 전라북도 김제 송지동이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동네에서 환자가 발생했으니까 왕진을 와달라는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금요일날 이제 진료를 마치고 거기까지 이제 말 타고 갔죠. 그래서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치료하고 주일 날 예배 드리면서 또 치료하고 월요일 날 아침 새벽에 전주로 오려고 이제 새벽 2시쯤 됐는데 동학도 후예들이 쳐들어왔어. 그리고 선교사들을 하여튼 오전 한 7시인가 8시까지 두들겨 팼어. 그리고 얼마나 피를 많이 흘렸든지 귀도 한쪽에 거의 다 덜렁덜렁하게 떨어지게 군산 선교부의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이제 겨우 그 선교사의 목숨을 구했어요.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의식불명이 됐어요. 포사이트를 연세대학병원으로 이제 급거 이송해가지고 진료했는데 결국은 이제 참 힘들어. 그래서 한국의 의술로는 아직 약하니까 미국으로 보내가지고
1905년 이후로 5년, 6년, 7년, 8년, 3년 만에 다시 선교사로 한국에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 선교사들이 하고 싶은 말이 많다니까. 생명이 위독할 정도로 두들겨 맞은 그 땅에 다시 선교사로 가겠다고 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포사이트가 맡은 선교지가 목포병원을 맡았습니다. 목포병원에 와가지고도 자기 돈으로 가장 많은 쪽복음 성경을 사가지고 다 나눠주고, 그때 당시 이 성서 공회에서 쪽복음을 가장 많이 사간 사람이 그 사람. 팔러다니고 다 나눠주고. 1909년이 됐어요. 이제 광주 기독병원에, 예, 여러분들이 나중에 예양원에 가시면 이제 로버트 멘튼 윌슨이라는 의사의 그 동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양원 병원에 가면 그 윌슨 부부의 동상도 있고 다 보게 될 거예요. 그 윌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1908년에 광주 병원에 왔어요. 근데 이 사람도 그 포사이트고 똑같은 사람이야. 마음이 여린 사람이야. 가지고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고아들을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케어하는 일을 했어. 청각으로 왔는데. 그래, 동료 선교사들이 싫어하지. 의사가 그렇게 마음이 여렸어. 그러다가 이제 1909년에 동료 선교사 오웬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이제 호남신학대 병원에 교장에 가면은 오웬 그 묘비가 있을 거예요. 클레멘트 캐링턴 오웬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목사이고 의사야. 전라남도 장흥에 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지금이야 장흥 1시간 반이면 가지만 그때는 3일 갔어. 근데 너무 춥고 떨려. 그래서 3일 동안 가마에 싣고 왔어. 윌슨이 진찰해 보니까 급성 폐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윌슨이 목포에 있는 포사이드에 전보 쳤어. 오웬이 죽어가니까 빨리 광주로 오너라. 광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데리고 오는데 광주에서 13마일 떨어진 곳에 이르렀을 때에 라고 했으니까 아마 광주에서 송정리쯤 되는 것 같아. 거기에 이제 미국 사람 선교사 의사가, 양복을 쭉 빼입은 의사가 말을 타고 가는데, 요즘 용어로 말한다면 아마 캐딜락 타고 가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런데 어디서 살려주세요라는 소리가 났어. 그래서 말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길가 있는 시궁창에 여자 나무 환자가 처박혀. 살려주세요. 포사이트는 말에서 내렸어. 시궁창에 들어갔어. 자기 몸에 더러운 것이 묻든지 말든지 그 여자 나무 환자를 품에 안았어. 그래가지고 자기 타던 말에 태웠어. 그리고 광주 양림동 성교부까지 데려왔더니 동료 선교사 오웬은 죽은 뒤였어. 이렇게 해서 한쪽에서는 오웬 장례를 치르고 다른 한쪽에서는 데리고 온 여자 나 환자를 치료해주고, 이렇게 지금 일이 전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목민교회의 교회 앞에 부목사가 광주 왔다가 가면서 나 환자를 데리고 간 거야 지금. 그러면은 여름 수련회가 한창인데 나 환자를 데리고 가면은 목사님이나 교인들이 좋아하겠어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 나 환자 구경하려고 사람들은 몰려오지. 시끌시끌해지지. 한 나 환자를 데리고 와서 치료를 해주니까 다른 나 환자들이 우리도 양림동의 선교사들한테 가면 우리도 치료받는다. 하나둘씩 몰려드는 거야. 그러니 양림동이 갑자기 어떻게 됐겠어. 선교사들이 싫어하지. 그런데 참 훌륭하게 생각돼. 싫다는 그런 기록이 하나도 없어. 물론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겠지. 그때는요,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이, 특별히 의사 선교사들이 한국인 조수를 의과대학에서 공급받을 수가 없으니까
선교 병원에 자체적으로 의사 조수 양성 과정이라는 걸 했어. 그래서 연세대학도 그것이 있었고 그것이 오늘날의 세브란스 병원이 이제 의과대학이 된 거예요. 연세대 의과대학이. 각 선교 병원마다 다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광주 기독병원도 자체적으로 조수 양성 과정이 있었어. 거기에 광주 사람 최흥종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조수 양성 과정에 가서 열심히 배웠어요. 그러한 분들이 나중에 일제시대 때에 의사 면허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담배 의사가 된 거예요. 그런 분들이 1960년대까지 한국에서 다 의사로 활동을 했으니까 아, 일제시대 때에 서양의학의 의사였으면 개업만 하면은 부자 되는 거야. 근데 하루는 최흥종이라는 사람이 광주 양림교회 집사인데 그 자기의 원장님인 윌슨에게 한글말을 가르쳐드리고 점심때가 돼서 밖으로 나왔는데 포사이트 의사가 그 여자 나환자를 딱 가슴에 껴안고 병원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진료받으러. 최흥종이라는 사람하고 딱 맞닥뜨렸어. 그러니까 이 여자 나환자가 손에 쥐고 있던 대나무, 나무 지팡이를 떨어뜨렸어. 포사이트 의사가 최흥종한테 최형, 그 지팡이 좀 집어주세요. 최흥종이 지팡이를 집으려고 보니까 아이고, 지팡이에는 피고름이 덕지덕지 묻어있지. 얼굴을 들어서 여자 나환자를 보니까 온 얼굴에 그냥 고름은 줄줄줄줄 흐르지. 몸에서 냄새는 냄새는 말로 없이 나지. 옷은 이건 뭐 그냥 옛날 우리 흔히 쓴 말로 거지 발싸개라. 그런 여자 나환자를 그 포사이트는 자기 아내나 되는 것처럼 다 그러고 하니까 최홍종이 가슴 속에 내가 믿는 예수하고 저 사람이 믿는 예수하고 뭐가 다르냐. 나는 왜 지팡이를 못 집어주냐. 가슴에 이제 최흥종은 질문이 생긴 거예요. 지팡이를 집어주고 집에 왔는데 잠이 오질 않아. 그래서 며칠을 고민하다가 원장님 집에 갔더니 역시 원장님 집 앞에 나환자들이 한 10명 앉아가지고 치료해달라고. 그래서 최흥종이 나중에 원장님한테 제가 저 환자들을 돌보겠습니다 하고 자원을 했어. 그때 조수가 5명이었는데. 그래서 최흥종이 그 환자들을 데리고 이렇게 집에 가가지고 선교사들이 집을 하나 마련해 줬어요. 이게 남자 환자, 여자 환자. 이렇게 해서 치료해 줬어요. 그 사이에 포사이트가 데려온 여자 나환자는 죽었어요. 여자 나환자는 아마 마지막에 예수님 믿고 그렇게 평생 동안 힘들게 살다가 예수님 믿고 선교사 만나서 구원받고 죽었어요. 선교사들이 조심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 선한 일도 눈치껏 해야지. 이렇게 잘해주니까 갑자기 나환자들이 막 몰려들었어. 이제 숫자가 점점 많아졌어. 그러니까 최흥종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 이렇게 해서 자기 소유의 땅 1,000평을 나환자들을 돌보는 임시 보호처로 기증을 했어. 지금 현재 그 땅이 광주로 말한다면 압구정동이야. 아주 비싼 땅이 됐어요. 근데 거기에 나환자들을 위한 임시 움막을 짓고 돌보기 시작했어요. 1909년에. 거기가 봉선동이라는 데인데 그 나환자들이 거기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깨끗하게 삶을 살고 하면서 치료되어지는 사람 숫자가 점점 많아졌어요. 그래서 광주 기독병원 원장 윌슨이 영국에 있는 극동 나환자 선교협회에다가 편지를 해가지고 그 나환자들을 위한 임시 숙소 및 집단 치료소 건물을 지었어요. 이것이 1912년이야. 그래서 45명이 거기서 살게 됐습니다. 최흥종은 그 나환자들과 함께 살았어요. 그리고 나환자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1920년쯤 되면은
거의 500여 명 환자가.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살겠다고 입원을 기다리는 거지 나환자가 한 300여 명. 나환자 300여 명이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구걸을 해야 되니까 광주 시민들이 살 수가 있어야지.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이제 데모가 일어나니까 봉선동에 있는 나환자들을 사람이 살지 않는 섬으로 데리고 갔다. 나환자들은 한 번 그 섬에 들어가면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하는 조건으로 이주해 간 것이 지금 현재 여수 예양원이야. 근데 그 여수 예양원으로 이주할 때에 봉선동에 있는 이 터를 매각을 했겠죠. 일본 정부가 당시 사줬어. 근데 그 돈으로 여수 예양원에 집을 짓기는 턱없이 부족해. 그래서 최웅종이 나가서 이제 모금을 해갖고 왔습니다. 자기 돈도 보태고 얼마를 가져왔느냐? 15만 원을 가지고 왔어요. 15만 원, 15만 엔이지 일본 돈으로. 그 돈은 얼마냐면은 1938년에 동아일보 신문사 기자의 한 달 월급이 30원이야. 30원. 15만 원이면 얼마나 많은 돈인지 알겠죠? 5천 달 월급을 가져왔어. 5천 달. 그래서 그 돈으로 나환자들을 여수 예양원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수 예양원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을 인간적으로 대접하면서 치료해준 윌슨 의사, 그 다음에 자기들에게 이렇게 삶을 마련해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최흥종 목사, 그리고 맨 처음에 나환자를 데리고 왔던 포사이트 선교사, 잊을 수가 없는 사람이지. 1927년에 여수 예양원으로 다 이주해 갔습니다. 최흥종이 이제 광주에서 그대로 있었어요. 근데 이주를 못 가고 광주에 남아있는 나환자가 한 150명쯤 됐대요. 그 사람들은 또 케어해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또 거지 생활을 하는 거야. 근데 최웅종이 1921년에 목사가 됐습니다. 그 최웅종이 목사가 돼서 세운 교회가 광주 중앙교회 합동측교회예요. 1917년부터 그 교회를 했어요. 21년에 예배당 건축을 하고 1932년에 최웅종이 다시 광주 중앙교회 담임 목사를 맡아 있을 때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 나환자들 150명이 오는 거야. 그러면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몽교회가 옛날, 지금은 의자지만 옛날에는 의자가 없을 때니까 바닥이니까 여기 한 줄, 두 줄 일반 교인이 앉고 여기 한 줄은 나환자 150명이 같이 앉아. 목사님은 강당에 있어. 150명의 나환자 몸에서 무슨 냄새가 나갔어? 그 사람들이 앉다가 나가면 그 밑에 뭐가 남겠어? 근데 그 150명의 환자들과 함께 이 교우들이 같이 예배를 드려줬다는 거야. 오늘 우리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그러면 이 150명의 나환자들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최 목사님이 여전도 회장한테 점심 국수라도 삶아서 먹여서 보내라고. 그러면 국수 삶아서 먹여서 보내요. 한 번 두 번이지. 최흥종 목사가 다 싫어해. 다. 누가 좋아하겠어. 그러니까 그 나환자들을 데리고 1932년에 서울로 데모하러 갔어. 15일 만에 서울 광화문에 도착을 했어. 그때 당 총독부에 여기서 출발할 때는 150명이었는데 갈 때 가서 도착하니까 400명쯤 됐다 그래요. 그 나환자들이 지금 태평로 이순신 동상 있는데 앞에서 거기서 그냥 한 2주 동안 데모해서 연좌 데모 똥 싸고 오줌 싸고 총독이 나왔어. 어떻게 하면 좋냐? 우리도 조선의 백성이니까 살 길을 내놔라 해서 얻어낸 땅이 소록도야. 소록도에 환자를 집어넣어놓고 최흥종은 그 사람들에게 가서 목회해주고. 최흥종 목사라는 분은
예수님을 만나기는 만나야 되는데, 부잣집 호주머니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나 혼자 눈물 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났어. 자기 재산 다 털어내놓고 나 환자들 위해서 평생 살았고, 1958년에 다시 이제 나 환자들이 치료가 됐어. 음성 나 환자가 됐어. 그러니까 다른 나 환자들 치료해주기 위해서 자기가 나 환자촌에서 나와야 돼. 1958년이야. 오고 갈 데가 없어. 최용종 목사에게 왔어. 그래서 최용종 목사가 음성이 된 나 환자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 아마 전국에 여러 군데가 있어요. 예, 과수원하고 속히고 돼지키고 닭키고 하면서 그 분뇨로 과수원하고 농사짓고 해서 우리가 말하는 복합영농물을 위한 음성 나 환자 자활정착촌, 요거를 1958년에 처음으로 했어요. 그것을 호혜원이라고. 그래서 우리 최용종 목사님이란 분은 1880년에 태어나셨는데, 광주에서 1966년에 그렇게 평생 동안 나 환자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결핵 환자들을 위해서 살다가 세상을 떴어요. 우리는 그런 분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모델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저렇게는 믿어야지.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항상 가슴이 아파. 예수님 믿고 무슨 뭐 총회장 하고 뭐 별로 관심이 없어. 나도 별로 관심이 없어. 이러한 그 스토리가 호남에서는 예수 믿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하고 지식이 많거나, 아 무슨 뭐 사업을 크게 벌려서 부자가 되거나 별로 관심이 없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건가 하는데 관심이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아마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여수 예양원이나 혹은 우리 양림동이나 가서 보면은 다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의 의미를 알고 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남신학대회 가면 윌슨 하우스, 바로 그 윌슨 하우스가 여수 예양원의 태동한 장소야. 윌슨 하우스가. 그리고 기독병원, 바로 그 나 환자들은 치료가 최초에 있었던 곳이야. 그 옆에 수피아 여자 학교. 거기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또 한 가지 재밌는 것은 그 100년 전 선교사들이 지은 건물이 지금도 고스란히 원형으로 남아있는 곳은 또 광주 양림동밖에 없어요. 거기 가서 여러분들이 또 그걸 보시는 것이죠.